안녕하세요 여러분, 수다몽입니다. 오늘은 고려 거란 전쟁이 뜻밖의 행운을 남겨주어 그 자신의 출세는 물론이고 집안이 불같이 일게 된 행운의 남자 김은부에 대한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고려의 제8대 임금 현종은 모진 고난을 겪은 뒤 왕위에 오른 인물이죠. 그는 어린 시절을 아버지와 같이 현재의 경남 사천 지역인 사주에서 자라다 개경으로 올라온 후에는 천추태후의 견제를 받아 절에서 생활을 해야 했고 또 살해 위협까지 받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어렵사리 왕위에 오른 후에는 이 거란의 침략을 받아 나주까지 피난을 가야 했죠. 1010년 12월 27일 현종은 두 왕비와 채충순, 지채문 등과 함께 금군 50여 명만 데리고 급히 도성을 떠나게 되는데요. 이 피난길 내내 많은 고초를 겪게 됩니다. 적성현의 단주역에 이르렀을 때 왕을 맞이해야 할 역군졸 견영이 단주역에 있던 인원들을 모아서 활을 겨누며 위협하는 사태가 벌어졌으며 지금의 경기도 양주시인 창화연에서는 강조의 정변에 참여했었던 장수 하공진이 군대를 돌려 채충순 등의 신하들을 잡으러 온다는 소문이 돌아 이 겁에 질린 호종 신하들이 뿔뿔이 도망쳐버리는 사태가 벌어지기도 합니다. 사실 하공진은 몽진길에 오른 현종을 수행하러 온 것이었고 또다시 거란과의 강화를 요청하기 위해 떠나게 되는데요. 경기도 광주에 이르렀을 때는 하공진 일행이 거란 병영에 구금되었다는 말을 듣고 여러 신하들이 놀라서 또 왕을 버리고 뿔뿔이 흩어지는 일도 있었지요. 또 장공역에 유숙할 때는 전주절도사 조용겸 무리의 공격을 받기도 합니다. 그렇게 어렵사리 웅진나루를 건너 공주로 들어가게 되는데요. 이때 공주 절도사였던 김은부가 현종을 맞이하게 됩니다. 신증 동국 여지 승람에 당시의 상황에 대한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웅진도는 주의 서쪽 칠리에 있으며 적등진의 하류이다. 고려 현종이 거란을 피해 남쪽으로 달아나니 절도사 김은부 등이 이 나루에서 맞았다. 현종이 시를 짓기를 일찍이 남쪽 땅에 공주가 있다고 들었더니 경치가 그냥 신비하고 영롱하여 길이 있었구나. 이러한 마음 즐거운 곳에 이르러 군신과 함께 모여 일천시름 놓아본다 하였다. 이렇게 온갖 위험에 노출되고 고생을 하며 힘든 피난길에서 유일하게 현종을 따뜻하게 맞아준 이가 바로 김은부였으니 마음이 절로 안심이 돼서 시한수를 읊게 된 것입니다. 고려사 김은부 전의 기록을 보면 김은부는 수주 안산현 사람이니 성품이 부지런하고 건박했다. 성종 때에 견관승으로 임명되었다가 묵종 때에 어주사가 되었고 현종 초년에 공주 절도사가 됐다 라고 김은부에 대해 말하고 있는데요. 김은부는 안산 김씨로 그의 아버지 김근필이 안산 김씨의 시조라고 합니다. 신라 경순왕의 넷째 아들 대한군 김은열의 후손이라고 하는데요. 이 김은부의 출생에 대한 기록이 없어서 그의 정확한 나이 등은 알 수가 없네요. 이 견관승은 고려사에만 기록되어 있는 관직으로 사실 정확히 어떤 벼슬인지는 알 수가 없지만 하급 관리쯤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짐작을 하고 있죠. 그리고 목종 시기 어주사가 되었다고 하는데 이 어주사는 임금이 드시는 음식을 관장하는 직책으로 짐작하고 있습니다. 이 궁궐에서는 임금이 드시는 음식에 무언가 다른 것이 들어가는 그런 일이 발생하면 안 되니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 그 직책을 맡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음식을 올리는 일을 또 하게 되다 보니 임금과 자주 접촉을 했을 것이고 그렇게 임금의 측근에 있었음을 알 수 있죠. 따라서 그는 목종의 뜻을 받들어 현종을 옹립할 때 일정한 역할을 했을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그리고 이 공으로 아마 공주 절도사로 임명이 된 것이 아닌가라고 해석하는 학자들이 많이 있죠. 고려의 지방간 제도를 잠시 살펴보면 고려 성종 시기 최승로가 지방에 외관을 보내야 한다는 건의를 했고 그렇게 지방의 요충지에 12목을 설치하게 됩니다. 그리고 중앙관리들을 절도사로 보내게 되는데요. 당시 지방은 중앙에 힘을 미치지 못하고 이 지방 향리들이 더 힘을 발휘하고 있었으니 이를 견제하기 위해 중앙에서 관리를 파견했던 것이죠. 이러한 조치로 성종은 지방 호족을 억제하고 중앙의 명령을 지방에까지 효과적으로 침투시킬 수 있었던 겁니다. 공주는 삼국시대 백제의 두 번째 수도였고
고려시대에는 이 12목 중 하나였죠. 그래서 봉주 절도사로 김운부가 가 있었던 것인데, 당시 절도사의 위상이 어떠했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이 전주절도사 조용겸 등이 임금을 대하는 태도로 볼 때 아직 이 지방간 제도가 완전히 정착된 상태는 아니지 않았나라고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현종을 맡게 된 김운부는 예의를 갖추고 교회까지 마중 나와서 성상께서 험한 산천을 지나시며 찬설이 눈바람을 무릅쓰고 이곳까지 오실 줄이야 어찌 뜻하였으리까 하는 위로의 인사를 드리고 옷과 허리띠, 지방 특산물을 바쳤다고 하고요. 그제서야 임금은 드디어 옷을 갈아입고 또 이 지방 특산물을 호종관리들에게 나누어 주었다고 합니다. 봉주까지 오는 동안 의복조차 제대로 갈아입을 수 없었던 급박한 상황이었는데 비로소 옷을 갈아입고 피로를 풀 수 있었던 것이고 또 현종을 호송하는 이들 중에는 중간중간 도망친 이들도 많았는데 여기까지 자신을 호송한 관리들에게 고마움의 표시도 할 수 있었으니 현종에게 김운부는 두고두고 고마운 사람이 되었던 것이죠. 또 파산역에 이르렀을 때 역의 아전들이 모두 도망가서 식사조차 할 수 없었기에 많이 굶은 상태였는데 김운부가 음식을 올려서 아침 저녁으로 현종을 받들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공주에서의 환대를 뒤로하고 1011년 1월 13일에 나주에 도착한 현종 일행은 1011년 1월 16일에 거란병이 물러났다는 소식을 듣고 다시 개경으로 올라가게 되죠. 나주를 출발한 현종은 편안한 마음으로 다시 공주에 들르게 되고 공주에서 6일 동안이나 머물렀다고 합니다. 이때 김운부가 그의 맏딸을 시켜 어의를 새로 지어 바쳤다. 그러니까 임금의 옷을 새로 지어 바쳤다라고 하는데요. 처음 만남은 의도가 없었지만 이 부분은 분명 자신의 딸을 임금에게 노출시키고자 하는 의도가 담겨 있었던 것이니 어떤 의도인지는 뭐 분명하죠. 그리고 그 아버지의 의도 때문에 김운부의 딸은 왕을 대면할 기회를 갖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현종으로서도 김운부의 딸에게 마음이 움직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청주를 거쳐 개경으로 돌아온 이후 김운부의 배려에 대한 보답을 하겠다며 그의 맏딸을 아내로 맞았으니 그리고 그 맏딸이 바로 원성왕후 김씨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치지 않고 원성왕후 이에 두 동생을 다 후비로 맡게 되었으니 제4비인 원혜왕후 또 제7비인 원평왕후가 되죠. 한 집안의 딸 3명이 이렇게 왕의 후비가 되는 건 흔히 볼 수 있는 일은 아니었습니다. 사실 김운부의 아버지 김금필의 관직활동이 드러나 있지도 않고 김운부 역시 중앙의 관리도 아니고 지방간으로 그리 높은 벼슬을 하고 있었던 것도 아닌데 왕실과 혼인할 수 있는 가문은 아니었죠. 그렇다면 현종은 이 김운부의 세 딸을 모두 후비로 맞은 이유가 오로지 피난길에 따뜻하게 맞아준 것에 대한 고마움 때문이었을까요? 그랬다면 원성왕후 김씨만을 후비로 맞아서 고마움을 나타내어도 되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현종은 아마도 김운부를 자신의 지지세력으로 만들고 싶어 한 듯 싶습니다. 원래 절도사는 중국에 있었던 관직명입니다. 중국의 삼국시대에 오나라의 손건이 군량의 운반과 총괄을 감당하던 관으로서 설치한 것이 그 시초인데요. 그 후 당나라 예종 때인 685년에 변경해 설치했으며 얼마 안가 전국의 도와 몇 개의 주에 이 관직을 설치하게 됩니다. 당나라 때의 절도사는 군정과 민정을 총괄하고 있어서 지방에 실질적인 지배자였죠. 고려에서 이 절도사라는 관직명을 그대로 차용한 것을 보았을 때 그 지방의 이 군정과 민정을 총괄하는 직책으로 이해할 수 있겠지요. 전주절도사 조용겸 이야기를 다시 한번 해보면 조용겸이 현종 일행을 공격한 목적이 왕을 전주에 머물게 하고 왕을 끼고 호령하려는 그런 야심을 품었기 때문입니다. 자신에게도 병권이 있으니 왕을 허수아비로 삼고 자신의 권력을 키울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러니 공주 절도사였던 김운부 역시
나름의 군사력을 가지고 있었음을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개경으로 다시 돌아온 현종은 전주 절도사 조용겸을 귀양 보내고 이 절도사제를 폐지하게 됩니다. 아마도 절도사의 병권에 대한 우려가 있었기 때문이 아닌가 싶은데요. 현종 3년 정월에 절도사제를 폐지하고 지방행정제도를 개편하게 되지요. 자, 현종은 태조의 뒤를 이어 두 번째로 많은 후비를 둔 왕으로 13명의 후비를 맞이하게 됩니다. 종실뿐 아니라 다양한 집안에서 후비를 맞았는데 즉위 이전 자신을 후원한 세력에 대한 우대책으로 혼인을 했거나 왕권 강화 차원으로 혼인을 하기도 합니다. 사실 지지 세력이 미비했던, 좀 미약했던 현종은 외척을 자신의 지지 세력으로 확보한 것이라고 볼 수 있죠. 사실 호족 출신들이 왕권을 잡은 고려 초기에 고려 왕실은 종례혼을 하게 되었는데요. 왕실 혈통의 순수성을 유지하고 외척 세력이 생기는 것을 막아서 왕권을 안정시키려는 이유였습니다. 현종의 제1비 원정왕후 김씨와 제2비 원화왕후 채씨 모두 이 성종의 두 딸로 공주 출신이며 부계로 5총간, 모계로 따지면 4총간이니까 종례혼을 한 것이죠. 그러니 이 김흥부의 등장은 고려의 후삼국 통일이나 태조 왕건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새로운 외척 세력의 등장인 것이며 이후 현종의 정치적인 위상을 공고히 하고 왕권 강화의 토대를 마련하는 조력자로서의 역할을 톡톡히 하게 됩니다. 현종은 개경으로 돌아온 직후 김흥부를 중앙으로 불러 형부실왕에 임명하게 되면서 그에 대한 신뢰를 보여주게 되죠. 이제 왕을 보좌하며 탄탄대로를 걷나 싶었던 김흥부, 사실 그에게도 시련은 닥칩니다. 그해 11월 현종이 거란 임금의 생일을 축하하기 위해 사절을 보내는데 이 김흥부를 거란에 파견했던 것인데요. 그런데 돌아오는 도중 매원성에서 거란의 사주를 받은 여진족에게 붙잡혀 포로가 됩니다. 그리고 수개월 동안이나 억류되어 있던 김흥부, 여진족 입장에서는 고려 사신을 해치거나 무한정 묶어둘 수는 없었기에 결국 풀려나긴 했지만 그 몇 개월 동안 두려움을 많이 느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시련이 지나가고 현종 6년 5월 김흥부는 지충조사에 임명되는데요. 지충조사가 속한 중추원이 왕명 출납과 또 왕을 호위하는 수기 업무, 또 군사상의 중요 업무인 군기 업무를 맡고 있었죠. 그러니까 국가의 모든 중대사를 다루는 곳이라 할 수 있겠는데 이 중추원 소속 지충주사는 왕의 신임과 군사에 정통한 사람이 맡을 수 있는 관직이었으니 김흥부에 대한 현종의 신뢰와 기대를 읽을 수 있는 부분입니다. 자, 그리고 현종 7년에는 정삼품 호부상서가 되고요. 그해 5월 현종과 김흥부의 딸 원성왕후 김씨 사이에서 현종의 뒤를 이어 왕위에 오를 덕종이 태어납니다. 자, 이렇게 원성왕후가 아들을 낳으면서 김흥부의 지위는 또다시 또 확고해지게 되는데 종이품 중추사 상후군에 오르게 되죠. 명예무신직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그리고 중추원사 호부상서로 지내다가 현종 8년인 1017년 4월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후 주충수절창국공신이라는 공신호를 받게 되고 시급 1천호를 받았으며 계부의 동삼사 풍계를 받았고 또 안사년 개국후로 봉해지는 등의 대우를 받았으며 그의 처는 안효공 대부인으로 봉해지게 됩니다. 그리고 김흥부의 아버지 김긍필도 그 지위가 달라지게 됩니다. 현종 15년 안산형 개국후로 봉해지고 또 김흥부의 어머니 역시 안산군 대부인으로 추정되게 됩니다. 김흥부에게는 아들도 있었는데요. 큰아들 김충찬은 중추사 병부상서를 지냈으며 작은아들은 출가해서 경덕국사가 됩니다. 그리고 김흥부 가문의 영화는 당대에 끝나지 않지요. 그의 외손자가 계속 왕위를 계승하게 되니까요. 김흥부의 딸 원성왕후 김씨와 현종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이 현종의 뒤를 이어 덕종과 정종이 됩니다.
그리고 김흥부의 둘째 딸이며 현종의 제4비인 원해왕후 김씨의 아들이 또 정종의 뒤를 이어 문종이 됩니다. 그리고 이들은 근친혼을 통해 더욱 공고해진 세력을 과시하게 되는데요. 덕종의 제3비 효사왕후 김씨는 현종과 원해왕후 김씨 사이에서 태어난 공주로, 그러니까 덕종과는 배다른 남매간이지요. 또 문종은 제1비로 현종과 원성왕후 김씨 사이에서 태어난 임평왕후 김씨를 맞이하게 되는데요. 이 역시 이복 남매간의 결혼이었습니다. 또 순종도 김흥부의 후손과 결혼을 합니다. 또 문종대에 와서는 김흥부의 처가인 인주이씨가 새롭게 등장을 하는데요. 문종시대를 고려의 황금시대로 이끈 두 인물, 채충과 이자연이 이때 등장을 하는데, 이 두 사람 중 문종의 신임이 더 두터웠던 인물은 이자연입니다. 그는 이 문종의 오른팔이었을 뿐 아니라 그의 장인이기도 했죠. 이자연은 김흥부의 처남인 이한의 아들이었는데 무려 3명의 딸을 또 문종에게 시집 보냅니다. 요즘 맏딸이 인혜왕후, 둘째가 인경현비, 셋째가 인절현비였죠. 그러면서 오히려 김흥부 가문보다도 더 큰 위세를 떨치게 되는데요. 그리고 이는 곧 고려 중기를 강타한 이자겸의 난이 일어나게 되는 어떤 씨앗이 되지요. 그렇게 따지고 보면 이 씨앗의 첫 시작은 김흥부라고 할 수 있겠네요. 김흥부의 활약과 그 대가로 세 딸이 모두 다 현종의 비가 된 것이 안상김씨 김흥부 가문은 물론 인주이씨가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이 되었으니까 말이죠. 자, 김흥부가 처음 현종을 대면했을 때는 어떤 의도도 없이 진심어린, 그러니까 충심으로 왕을 모신 것으로 보이는데, 그 진심이 뭐 그리 대단할 것도 없었던 안상김씨 가문의 위상을 크게 올렸으며 또 다른 외척의 등장을 만들어내었던 것이네요. 자,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 지금까지 수다몽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